제이기획 부사장에서 고민을 해결해주는 책방 주인이 된 최인하 대표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방을 열기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저는 이제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저하고 같이 찍은 광고도 있었어요. 어, 저하고 뭐 어떤 광고? 신용카드? 아, 네. 아 그거를 하셨을 네. 때 계셨구나. 네. 저 아시죠? 제가 조금 해봤잖아요. 네, 그러세요. 아니, 무엇보다 왜 광고 회사에 이렇게 입사를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아, 그거는 뭐 30몇 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대기업에서 여성을 뽑는다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드물 때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좀 다른 게 있었어요. 기자가 하고 싶어서. 아, 기자 일을. 마지막 면접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기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광고 회사에서 이제 모집 공고를 낸 거예요. 쓸 신문에서 본 거죠. 근데 보니까 여자도 뽑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카피라이터인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끝에 라이터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내가 뭐 그래도 좀 할 것 같아. 카피라이터를 하고 연말에 다시 기자 시험을 봐야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붙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해보니까 어렵기는 한데 조금씩 재미가 붙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아예 그거는 포기하고 카피라이터를 계속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회사를 퇴직한 지가 이제 한 9년 가까이 되니까. 그러세요? 제가 현역 때 했던 것들도 꽤 오래 전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현역 때 하셨던? 예를 들면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이거 유명한 카피죠? 네. 네 그거 대표님 만드신 거예요? 제가 썼어요. 네. 아, 그녀는 프로다, 거. 프로는 네. 아름답다. 이게 그 베티벨리라는 패션 브랜드. 6년 만에 부사장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네. 왜 3년 만에 과감하게 사표를?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영국의 그 토니 블레어 네. 수상 시절에 여성 교육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임기 중인데 그냥 스스로 내려왔어요. 장관직에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이분이 내가 고민을 깊이 해봤는데 이 막중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나는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내 능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 결국은 물러났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자리에서 물러날 때 이거보다 더 멋있는 변이 있을까? 제가 그걸 오려서 제 책상에 한동안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내가 그만두게 되면 나의 사직의 변도 이걸로 삼아야지. 그래서 이제 부사장을 한 이제 3년을 하고 그만뒀는데 지금 많은 업계가 그렇지만 저희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큰 과제잖아요. 회사에 이제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 막중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굉장한 이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 조직이 겪는 비극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자리가 요구하는 역량에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오래도록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이제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Buckle down and start building up that better world that you would rather live in. What are you waiting for? There's no time to waste. 이 저 책방만의 개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책을 분류하는 게 이게 좀 서른 넘어 사춘기를 겪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고민이 깊어지는 마흔 살들에게. 저희가 책방을 처음 시작한 게 2016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안 했죠. 다들 네. 그냥 도서관식 분류법대로. 근데 왜 이렇게 했냐. 가만히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아,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 안 읽으니까 몰라. 모르니까 무관심해. 무관심하니까 책이 있어도 안 쳐다봐. 그러면 이거를 고리를 끊어야지 되겠는데 어디가 출발점이지?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발견한 해법이 그러면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 도전에서부터 출발을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책의 분류의 주제어가
서른 넘어 사춘기를 겪는 방황하는 영혼들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어? 이거 내 문제인데? 내가 지금 취업도 됐는데 근데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되라고 지금 막 고민이 돼서 나 지금 사춘기인가? 이러고 있는 분이라면 이게 당길 거 아니에요. 당기죠. 그러니까 책을 꺼내보겠죠. 근데 책을 꺼내봤더니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 뭐가 또 있어요. 있습니까? 책 안에 이제 일명 북카드라 그래서 그 책을 먼저 읽은 분들이 그 책을 추천한 북카드예요. 제 추천사를 거기다 쓴 거예요. 중요한 건 실명으로. 나는 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 누구다라고까지 써주세요라고 제가 다 숙제를 막 앵긴 거예요. 40살에 은퇴해서 로망을 실현하고 있는 파이어족 김다현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남편이랑 같이 은퇴하고 지금 1년째 백수로 살고 있는 김다현입니다. 이야, 이게 그 파이어족이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네. 요새 이제 파이어족인데 기사에서 제가 봤어요, 그리고요. 아, 저를 보셨어요? 예, 예. 인터뷰하셨었죠? 네, 최근에. 맞습니다. 네. 그거를 보고 제가 야, 이게 참 그래서 좀 재밌게 그 기사를 좀 봤는데 그때부터 은퇴를 좀 꿈꾸신 거예요, 두 분이요? 제가 35일 때부터. 근데 30대 중반이면은 네. 한참 일해야 될 나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남편분께서도 네. 같이 은퇴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남편은 자기는 백수가 체질이라고. 아, 그래요? 남편이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마흔 되기 전에는 어떻게 세계여행이라도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에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아, 여행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컸었고요. 그때 막 당장 일을 아예 안 할 생각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네. 돌아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막 그런 얘기를 남편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은퇴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거죠. 은퇴하기 전에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카카오랑 K에서 16년 동안 서비스 기획자로 일을 했어요. 남편께서도 같이 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셨어요? 네, 카카오에서 만나서 사내연애 했어요. 아니 근데 저, 네. 잘은 모릅니다만 그 카카오가 뭐 지금도 네.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이제 입사하고 싶은 그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인데 네. 아 근데 거기서 그냥 퇴사를 남편이 한 한마디가 저한테는 컸는데 뭡니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 돈 버느라 못했지만 어릴 때 꿈꿔왔던 일들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뭐 서비스 기획자가 저의 원래 꿈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이제 돈 버는 일을 그만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일하는 게 재미는 있었어요. 서비스 새로운 뭐 서비스를 만들고 사람들이랑 협업한 게 되게 재미있고 좋았는데 회사가 원하는 게 일만은 아니고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 압박 같은 게 네.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만 힘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좀 몰아붙이는 것도 해야 되고 약간 그래야 되는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래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율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면 좋은데 그렇죠.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 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성 장염으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응급실에서 막 이렇게 누워있는데 남편도 막 나를 보면서 왜 아플 때까지 일하냐고 할 수 있을 만큼 해야지 왜 아플 때까지 일을 해?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순간 좀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에 보람 회사 일에서 찾았다면 그 보람 회사 일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보람만 느낄 수 있으면 일은 무엇을 해도 상관없겠다라는 걸 그때 좀 저는 깨달았어요. 아프고 나서. 퇴자금은 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가계부를 계속 썼는데 한 달 생활비 한 250만 원에 그다음에 연간 나가는 세금 같은 돈 한 300 해가지고 3,300 정도를 연간 예산을 했고 세금 포함 3,300? 네네네. 그러고 저희 남편이 만 55세부터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제가 받을 때까지 6년의 시간이랑 계산해서 보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생활비는 4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꿈꾸면서 은퇴했으니까 여행 다닐 비용은 대략 1억 정도로 계산해서 5억을 목표로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55, 55까지 네. 필요한 금액은 네. 5억이다. 네. 저는 진짜 어린 시절은 정말 그냥 시키는 걸 잘하는 사람이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하면 공부하고 대학 가면 대학 가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결심하고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랑 같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떠오르는 게 제가 어릴 때 막연히 가졌던 작가라는 꿈이었고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아 회사를 나와도 내가 꿈꾸는 일을 해도 끝이 아니구나 나에게 계속 기회는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요즘에는 하루 예가가 어떻게 해? 요즘은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일단 이제 커피를 내리고 한 시간 동안 느긋하게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면서 이제 한 시간 좀 느긋하게 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좀 깼다 그러면 동네 근처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 바퀴 뛰어요. 한 5km 정도 이렇게 뛰고 들어와서 씻고 그러면은 이제 아점으로 그냥 밥을 먹고 그다음부터 남편이랑 각자 자유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부부라도 같이 오래 같이 있는 시간이 있는 거는 뭐 일상을 뭐 그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가능하면 떨어져가지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지내 뭐 남편은 기타를 친다거나 그림을 그리고 저는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렇게 각자 시간을 보낸 다음에 같이 밥 먹고 또 산책하고 뭐 유퀴즈 같은 예능 보면서 맥주 한잔 하고 이제 그러고 자는 거죠. 아, 야. 야, 이거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야. 야, 이거 은퇴를 꿈꾸시거나 예를 들면 나도 은퇴를 해 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좀 혹시 네. 그런 일단 예, 얘기를 해주신다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어떤 뭔가 이제 물건을 사는 일이라던가 아니면은 좋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먹을 때가 난 행복하다 그러면 그거는 그래요. 정말 큰 돈이 맞아요. 있지 않고선 은퇴하면 힘들어지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그걸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돈이 드는지를 조금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각자의 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한 상황이 생각의 틀이 자꾸 좁아지고 한 곳으로 가는 맞아요, 거는 맞아요. 정말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네. 것 같아요. 이 다양한 어떤 삶의 방식을 통해서 사회가 좀 저는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나의 기준은 내가 지키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타인에게 어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을 예, 자꾸 강요하는 것만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없는 거예요.